다시 돌아왔다. 다시 나아가면 되려나? 어, 그러네요. 아까는 오웬과의 기억이었다면 이번엔 알리카와의 기억을 보여준다. 그 아이의 행복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행복해지길 바랬다. 공감은 못해도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구나. 제게 이제 불이 오원이 고마워. 적어도 당신만은 꼭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난 포기 안 해. 순순히 안 죽어. 어딘가에 탈출할 수 있는 곳 정도는 있을 거야. 알겠지? 기다리고 있어. 이때 혹시 나리자가 알려줬나? 나리자! 안녕, 알리카. 나리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네가? 아즈베님이 내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따른 것뿐이야. 이런 짓을 하면 넌 물론 지옥에 떨어질 셈이야. 하지만 죽는 건 나 혼자가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혼자가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네가 말하는 아즈베리, 너의 망상이든 진짜든 상관없어. 넌 잘못됐어. 지옥 같은 데 떨어져서 행복해질 수 있을 리가 없어. 이제 늦었어. 난 내 신앙을 굽힐 수 없어. 그건 분명 죽어도 같을 거야. 그래도 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리자? 어? 여기였어? 여기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무슨 생각이야? 너의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어. 내가 믿는 신과 같이 내가 믿는 신과 같이 있지 못하는 건 무척 괴롭다는 걸 아니까.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는 이승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넌 착한 사람이니까 지옥에는 안 어울려. 나는 너의 생각만큼 착하지 않아. 교회에 있는 시계를 부순 것도 나고 떠넘겨받은 잔반을 몰래 수트에 넣은 것도 나야.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 벌레도 잔뜩 죽였어.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끼고 싶어서. 내 죽음이 무서워서. 교회에 등유를 뿌린 것도 나야. 내가 죽을 바에는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서. 하지만 분명 그만뒀는데. 불을 붙인 거니 너야. 거기서 멈추느냐
한 발짝 더 나아가느냐. 사실 이 화재의 원인은 나였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건 나였는데. 마침 잘 됐으니까. 하는 김에 네 업보도 짊어지기로 했어. 어차피 다 죽일 예정이었는걸. 고작 벌레를 죽인 걸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역시 너한텐 지옥은 안 어울리네. 그럼 잘 있어, 알리카. 이 세계에서 행복해. 나리자! 아, 그리고 그때 준 꽃 고마워. 젠장, 역시 탈출할 수 있는 데는... 계단? 혹시 여기로... 알리카, 여기서 나가자. 알리카? 나는... 분명 나만이 그 애를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애는 그걸 거부했어. 난 분명 앞으로 그 애가 남긴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갈 거야. 그게 나의 죄니까. 산다는 건 괴롭구나. 나는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도망치게 했다. 그저 변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죽음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 그 두 사람이 어딘가 먼 곳에서 살면서 내가 모르는 평범한 인생을 보내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걸까? 그게 그 아이 나름의 행복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됐다. 그 아이는 자기 나름의 행복을 손에 넣었을까?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건 부디 오원이길 바란다. 그 아이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면서도 끝까지 알리카의 행복을 빌어줬구나. 어? 어? 이건 아즈벨? 기분은 어때? 헬쓱한 얼굴이네. 아프겠지. 괴롭겠지. 앞으로 영원히 이 고통을 맛보는 거야. 네가 괜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야 돼. 왜 하필이면 그 녀석들을 봐준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 이해가 안 되네. 사랑도 지나치면 저주란 같구나. 난 네가 좋지만 너한테 사랑받는 건 사양할래. 아프다, 괴롭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이 와준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사람과 이 괴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 그건 분명 이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일 것이다. 그걸로 정말 된 걸까? 의문이 생겼구나. 여기는 지옥. 나를 위한 지옥.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갈 수 없다. 나는 앞으로 계속 심판받게 되겠지.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아즈벨님이 아닌 이 세계에. 나리자, 넌 바보구나. 아스벨. 좀비들의 세상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그 녀석을 지옥에 떨어뜨릴 마지막 기회였는데. 괜찮아. 난 이제 만족했으니까. 넌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쟁이야. 그럼 왜 이 소원을 이뤄준 거야? 넌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혼자서 영원히 괴로워해. 여기엔 당신이 있어. 장난해? 난 바빠. 그럼 안녕? 내가 널 싫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건 비겁해. 그렇네. 알았어. 난 네가 꼴사납게 죽는 걸 계속 봐줄게. 영원히. 왜 여긴 거야? 그렇게 해맑은 표정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너는? 고마워. 네가 웃는 얼굴은 기분 나쁘네. 그거 같다.
그거? 한 발 더 나아가면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룰 수 있는 소원이었구나. 이 나라 끝에 꽃을 피우기로 했다. 아, 잠깐만. 오원의 지옥에 끌어들이는 대신 이곳에 꽃을 피워달라는 소원을 빌었어? 아, 잠깐만. 언젠가 그 사람이 했던 말처럼 지옥이 근사한 곳이 되도록. 그 사람이 언제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도록 그날까지 계속 꽃을 피우기로 했다. 나는 기다릴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엔딩, 이게 트루 엔딩이죠. 트루 엔딩을 봤습니다. 아, 원래 이 이자벨, 이 게임 내에서 이자벨이라는 존재가 저 나리자의 순수한 신앙심으로부터 힘을 얻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악마도 뭐 말하자면 정말 신조차도 아닌 존재인 거죠. 힘을 가진 무언가. 이름을 붙이려면 그 무엇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이름을 안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자벨은. 근데 트루 엔드지 해피는 아닌 게 결국 계속 지옥을 돌게 된 거잖아. 이거는 엔드. 자, 그럼 마지막 엔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확인하도록 합시다. 여기 있네요. 배드엔딩. 배드엔드. 카르마 100 이상 상태로 신의 이름을 입력하는 장면에서 날리자라고 입력한다. 아,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겠다. 먼저 노멀엔드왕 트루엔드를 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 뭐, 한번 킨 게임 끝까지 봐야겠죠. 날리자 써놓고 배드 엔딩이란 것이 불안하지만 안 볼 수는 없겠죠.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데?